하체를 갈아 엎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스프링 길이라든지 그런 설명을 다시 할게요. 이 정도면 됐지. 야! 어이 아저씨들. 하이. 어 내 거야? 안녕하세요, 썬더볼트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여러분이 보실 차가 있어요. 뭐냐면은 짜잔. 제 하이캠 미아타. 오랜만에 보시죠. 미아타 요즘에 거의 타질 못하고 있습니다. 이놈의 경기가 워낙 바빠가지고 제 영상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고통을 많이 받고 있죠. 근데 미아타도 슬슬 다가올 동계, 이제 상반기가 지났잖아요. 이제 하반기 되고 여름 지나면 겨울이 다가올 텐데, 저번에 못 찍었던 그 초를 찍기 위해서 또 포작지를 사부작 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보신 분들은 딱 아실 거예요. 왜냐면은 자, 서스가 없지? 서스가 없어. 이야. 자, 보이십니까? 보이시나요? 하체를 갈아 엎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이 챔버. 제 M2를, M2 서스 할 때도 보셨던 분들 알겠지만, 이 옆에 챔버가 하나 더 달려 있다는 거, 그리고 노브가 여기도 있고, 여기에도 노브가 달려 있다는 거는, 바로, 1A가 아니라 2A라는 거죠. 2A. 이제 1A에 만족할 수 없는 몸이 돼버려가지고 기존의 미아타에 썼던 서스도 그렇게 나쁘진 않지만 그것도 괜찮게 썼죠. 그동안 나온 기록을 보면은. 근데 저희 슈퍼스트에서 커스텀을 하고 뭐 스프링을 바꾸고 그렇게 해가지고 세팅했는데도 뭔가 조금 아쉬운 거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래 쓰던 서스로도 타임어택에 도전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 2A를 쓰는 게 좀 더, 만약에 뭐 10번 어택한다면은 그 중에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을 좀 더 올릴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차량의 거동이 좀 더 제가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비싼 2A를 주문했습니다. 제가 애용하는 BC레이싱이에요. BC레이싱. BC레이싱만 벌써 3대분 샀습니다. 그러니까 BC레이싱에서 상 받아야 돼. BC레이싱 사장님 보시면은 저 좀 후원 좀 해주세요. 86 M2 미아타까지 모두 BC레이싱을 쓰고 있는 썬더볼트입니다. 자, 이제 장착을 해볼까요? 그럼 이거 설명 좀 해줘봐. 얘는 왜 스프링이 이중이야? 아, 치킨 텐더. 치킨 텐더. 치킨 텐더. 어? 텐더 스프링. 아, 텐더 스프링. 아, 텐더 스프링. 그래서 이거의 역할은 뭐야? 근데 이거는 서스 그 스트로크를 충분히 길게 하고 있는 상태에서 스프링 길이라든지 그런 설명을 다시 할게. 뇌절 왔다. 뇌정자 왔다. 치킨 텐더 이후로 뇌절이 왔어. 치킨 텐더. 이거 KFC 먹고 있다가 텐더 스프링 얘기하다 치킨 텐더로 온 다음에 뇌절 왔어 지금. 텐더 스프링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지지는 못해. 지지는 전혀 못하고 스프링이 놀 것 같은 구간까지 늘어나는 거를 저항해주는, 그러니까 즉 그 스프링이 추가적으로 놀지 않게 해주는 이제 그 역할을 해주는 건데 근데 이제 그게 보너스가 하나 있는 게 이제 다 리프트 딱 들리고 다시 가라앉을 때 쇼크로 말하면은 패스트 슬로우를 조절해 줄 수 있는 기능이 있어. 그래서 이제 뭐 크게 서스 움직이면 아주 크게 나타나거나 이제 그럴 때 얘네들이 역할을 하는 거지. 역할을 해주는. 들어가래요? 이게 먼저 들어가고 그리고 스프링이 그 위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요약하자면은 쇼크의 스트로크랑 스프링의 스트로크를 맞춰준다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저기 노브가 연장이 돼 있네. 보통은 이거를 낑낑거려가지고 내장재 사이로 집어넣어가지고 이걸 돌려야 되는데
이게 있어가지고 여기다 꽂은 다음에 돌리면 감쇄력을 조정할 수 있네. 이거 좋다. 영롱하다, 영롱해. 그리고 앞쪽도 영롱합니다, 영롱해. 자, 이제 서스를 장착했으니까 뭘 해야 될까요? 서스는 장착이 끝이 아니다 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바로 코너 웨이트를 또 한번 봐야죠. 저울에 올렸을 때 무게는 1022. 역시 가벼워. 아, 근데 뭐 휠을 뗐는데 이게 무슨 무게냐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옆에 있는 저 코너 웨이트용 스탠드가 거의 휠 타이어 무게랑 동일하기 때문에, 네, 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무게 변동을 보면서 코너 웨이트를 차근차근 맞춰갈 거예요. 자, 잘 맞을까? 내려주세요. 이야, 50점 빵빵 됐다. 딱이네, 딱. 딱이네, 딱. 딱이네, 딱이야. 일단 1차적인 코너 웨이트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아차! 내 차인데 두 달 만에 타보네. 이 뜨거운 날에 지진다, 우리 뒤져. 남자 둘이서, 시커먼 남자 둘이서 대체 왜 오픈탑을 하고 하고 있지? 서스 세팅 전용 길로 가는 중. 펌프와 점프와 점프. 펌프 점프를 다 해볼 수 있는 곳. 그리고 감쇄가 얼마나 착지했을 때 잘 되냐도 확인할 수 있는 착지. 연석이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 서스가 너무 하드하면은 사실 연석 밟기가 되게 부담스러워지니까, 튀겨버리니까. 그래서 여기서 범프 테스트와 그 점프 테스트, 그러니까 점프하고 나서 코너에서 착지할 때 얼마나 안정적으로 착지를 하는 차가 돼 있나, 이제 사실 그거가 되게 중요한 점이거든요. 그지, 그지. 그 시간대에 내가 악셀 밟을 수 있냐 없냐를 서스가 결정할 수가 있어요. 이 차의 세팅 방향은 브레이크와 악셀 사이에 그 중간을 없애버리는, 포스팅 없이 그냥 무조건 때려밟고 갈 수 있는 그런 세팅을 원하기 때문에, 이게 방지턱이 또 좋은 세팅의 방향을 알려주지. 오! 오, 야, 착지 죽인다! 나쁘지 않았어. 착지 죽이네. 자, 다시 한번. 그 다음 이동이 없어. 그냥 쫙 깔아서 쫙 붙어 그냥. 아,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확실히 편하네. 근데 이것 때문에 잡소리가 날 수는 있어. 잡소리 나는 거 싫으면 저기다가 가방, 테이프 가방에.
하면은 휙 할 텐데 그게 아니라 되게 느낌이 좋게 요인이 발생했어. 스무스한 요인. 스무스한 요인. 나도 아까 스무스한 요인을 느꼈지. 좋은데 타이어 그립 많이 뭐 아리공사로 택도 없다 이거 이 세팅에 지금 와 지금 이렇게 세팅을 했지만 당분간 2차를 타부터 신세 갈 생각은 없어요. 왜냐면은 벨로스터엔을 타다가 2차를 타면은 모든 게 다 무너져 내려. 네. 2차를 타다가 다시 벨로스터엔 컵카를 타는데 그거를 적응하는데 또 엄청난 시간이 걸리거든요. 정말 성향이 과 극을 달리는 차라 가지고 내 조작을 모두 다 받아주는 차라 그리고 차에 내가 모든 걸 맞춰야 되는 차라 이게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 차를 타다가 다시 페렌을 타면은 경기를 그냥 무지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시즌 끝날 때까지는 소소하게 동계 대비하면서 그런 테스트 안간이 테스트 정도 하고 제대로 된 타임 어택은 동계 시즌 시작되면서 할테니까요. 썬더볼트의 미아타 기대되신다면은 채널 썬더볼트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면서 다음에 뵙겠습니다.